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사이즈가 그러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적인 사람으로 돼야지 이 기업에 도움도 줄 수 있고 국민한테 도움 줄 수 있고 나라에 도움 줄 수가 있고 인류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사에 접근을 할 때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감으로써 너한테 주어지는 환경이 있을 것이니까 이것을 나는 아주 이 내가 모지렴을 배우는 걸로 아주 겸손하게 직장을 대하라는 거죠. 요렇게 네가 3년만 딱 하면 네 실력이 달라져 가지고 이 자리보다 월등한 자리에서 공부를 시켜줄 것이고 요것이 이제 학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학급이 올라가고 다른 학급을 또 공부하고 또 여기서 겸손하게 공부를 하면 다른 학급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돼가지고 너는 지도자로 변한다. 이게 40대의 점담 면접을 보는 겁니다. 너가 바르게 공부를 했는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농땡이를 피웠는지 먹고 사는 데만 신경을 썼는지 여기 좀 딱 드러나는 겁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렵게 살지 않습니다. 노후에 절대 내가 어려워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필요한 겁니다. 나이에 맞게끔 너의 실력이라는 게 또 다르거든요. 세상에 필요한 게 달라요 이게. 근데 전부 다 나이는 들었는데 실력이 없다가 보니까 이 사회가 당신을 필요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필요치 않는데 나는 더 잘 살라고 달라들면 이게 뭔가가 음바란스라고 이야기하나 이걸? 에? 사회가 당신을 필요치 않는데 실력이 없으니까 에? 그런데 당신은 잘 살라고 한다라면 한참 모순이죠 지금 이게. 내가 잘 살라면 내가 사회에 뭘 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사회에서 빈둥거리고 할 게 없다면 밥만 개워먹는 걸 감사히 여겨야 돼. 응? 그러면서 내 모지람을 다시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죽을 때 그래도 원망은 하지 않고 죽고 네? 한이 안 맺혀 죽고 다음 생을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천에 떠돌지 않고 중천으로라도 간다 노력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중천에 들어가요. 중천 차원 세계도 우리가 육신을 벗고 나면 영혼이 가는 데가 우리가 구천이 있고 구천 이 구신계가 있고 구신계 중천계가 있는데 구신계는 우리가 천지도 모르고 살다가 가다 보니까 가서 이리 이 집착이 많다 보니까 떠돌이 구신이 되는 겁니다. 구신계. 그러니까 내 자손한테 와가지고 끌떡거리고 네 자손은 아무리 잘 키워놔도 네가 가서 끌떡거리면 자손 잘못되는 거예요. 그 구신들이 지금 우리한테 오는 게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천지도 모르고 살다가 가다 보니까 죽어보니까 내가 마음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이게 정지가 되니까 그때 내가 분별할 수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자손한테 갈 수밖에. 이 자식하고만 이래 살다 보니까 그게밖에 몰라요. 그래 자식한테 가고 빌붙는데 너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이 구신이 아니고 정지가 돼갖고 아주 단순한 구신이라서 내 밥 안 차려준다고 밥 먹는데 끌끌떡거리고 내 저 지 사탕 먹으면 내 사탕 안 준다고 미우가 끌떡거리고 막 이러면서 가고 자꾸 이렇게 가니까 이게 이 자식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구신이 된단 말이죠. 그래 우리가 배우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세상에 원망을 안 하고 내가 이 환경을 감사히 여기고 가잖아요. 너는 절대로 구천에 떠돌지 않는 구신이 안 되는 중천계로 딱 들어가요. 중천계 들어가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탁한 게 있는 걸 정리를 해갖고 다음에 윤회를 해가 좋은 환경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데가 중천계입니다. 근데 요런 우리가 사후에까지도 이제는 바르게 알아야 돼.
그래서 인생을 다시 받아 나와서 거기서 내가 열심히 이제 또 다시 내가 행을 하니 거기서 전부 다 죄업을 다 이렇게 해탈시키고 그러고 영혼이 아주 이제 상층계로 떠가지고 천상계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항상 노력해야 되는 인간이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 육신을 받아갖고 태어나서 사는 것은 많이 살아봐야 100년 안 바뀌지만 우리가 차원계에서는 천년 만년을 거기서 사는 게 거기서가 우리의 곳이지 인간계에 지금 오는 거는 우리가 잠깐 우리 여기서 뭔가 목적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육신 안에 육천육혈로 들어와가지고 인간 육신을 100년 안팎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육천육혈로 들어와서 이게서 살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 온다라는 거죠. 목적이 있어서. 인간으로 오는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람과 같이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 이 지랄하면 천지도 무시한 놈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된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그 이 선지식 하는 소리를 그 소리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저거는 함부로 써먹어 이게. 인간으로 올 때는 엄청나게 소중한 시간을 받아가지고 목적이 있어서 온다는 사실. 이것을 알아가지고 이 목적을 우리가 해내야지만 인간으로 온 보람이 있고. 이제 이런 것도 다시 잡아야 돼요, 이제. 오늘날에 우리는 최고의 인류의 지식인입니다. 네? 우리 오늘날에 50대 안팎에 요 50대들 지금 요 베이비 부모들은 천지 창조 이래로 인류의 최고의 지식인이 지금 탄생을 한 이런 순간이에요. 창조 이래로 우리 민족으로서도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너무 많이 지식을 갖춰갖고 너무 많은 수가 한몫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꾸 전에 교과서적으로 공부를 했는 줄 아는데 그거는 과거의 역사들은 아무리 잘한 것도 우리는 자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료. 그 자료들을 흡수를 하고 오늘날의 미래에 우리가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거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의 최고의 지식자들이 지금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사회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지. 에? 과거에 우리가 뭐 어떤 거를 잘했다고 그런 데다가 매이갖고 우리가 무릎 꿇고 거기에다가 뭔가 도움을 받을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사회입니다. 미래를 못 열어나가. 에? 최고의 지식인들이고 이 사람들을 홍익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고 내가 이 세상을 가느냐. 홍익인간.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성천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불태워서 그러니까 혼신을 다해서 내 에너지를 써가지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가는데 혼신을 다하고 나면 너가 성천해요. 성천. 성스러운 에너지로 변해서 당신들이 천신으로 성천을 하는 겁니다. 이게 홍익인간이라고 이야기하고 홍익이념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는 인류의 이때까지 수천 년 동안 홍익인간 이념으로 우리가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이 결과가 오늘날 이제 올 수 있는 시기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홍익인간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1대예요. 이 50대가 홍익인간 1대. 그 다음 이 X세대. 여기 홍익인간 2세대. 그 다음 요 디지털. 요 홍익인간 3세대. 이젠 이제 실력 발휘들 해야지 이제. 에? 지금 이만큼 갖춰놓은 게 내 실력을 정리를 못해서 그렇지. 이 실력들을 바르게 정리해보면 엄청나게 우수한 실력을 갖춰놨습니다. 근데 실력이 왜 표시가 안 나느냐? 저마다 소질을 달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 배웠죠? 저마다 소질을 개발하라고.
저마다 소지를 우리가 닦으라고. 홍이 인간들 지금 50대의 지금 이 베이비 부모들은 이걸 분명히 몽기로 때리가며 배우게 했습니다. 저마다 소지를 갖추어서 다 성장을 하게 나면 이거 쓰는 거는 쓰는 거는 갖추어놔야 쓰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40대까지 다 갖춘 겁니다. 저마다 소지를. 근데 이게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하고 이끌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거를 하러 나온 것이지. 이렇게 자기 소지를 자기가 개발한 거 한 개 가지고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오늘날의 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돈만 갖고도 안 되는 거고, 네가 너의 소지를 개발한 것만 갖고도 안 되는 거고, 너가 가진 기술 그거 하나만 갖고도 안 되는 거고. 저마다 소지를 일으킨 거를 이제는 융합시키고 통섭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식과 힘과 이런 재주와 이런 것들이 통섭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을 얼마나 빛나게 쓰느냐 따라가지고 우리가 삶의 환경이 180도로 달라져. 고생을 하면서 뇌를 갖추는 시대에서 갖추고 이루고 챙기는 시대에서 미래는 빛나게 사는 시대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죠. 낙은 즐거워요? 괴로워요? 말도 제대로 대답이 없네. 우리가 미래에는 우리가 고생한 보람 인연은 아주 즐겁게 살아야 되는 시대입니다.